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서울의 관문인 영등포역이 신축되고 세월아 내월아 달리던 비둘기호를 제치고 당시 특급열차였던 통희로가 생겨났습니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의 기세를 몰아 1970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이로써 전국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자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했는데 끼니마다 쌀 한 수저씩 모아 부자 되세요. 좀돌이 저축운동은 물론 가만히 빨리짜기 대회를 열어 경제 부국이 됐다나 뭐라나. 어쨌든 전국이 경제 부흥운동으로 들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처녀총각들은 너도나도 가난을 탈출하고자 서울 상경길에 올랐는데 고향을 떠나온 이들은 서울 도심의 변두리였던 마포와 영등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참고 철야 작업에 부르튼 손이 아파도 참아야 했던 청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재봉틀은 돌고 돌고 잘도 돌아갔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가수 오기택. 그의 히트곡 한번 들어볼까요? 하연없이 쏟아지는 영등포의 밤 내 가슴에 안겨둔 구름도 울고 눈 울고 눈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아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연탄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 자, 세월이 흐르고 흘러 4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오기택 씨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파트인가? 지금 쟤는 뭐지? 무슨 원더풀 보더라?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악영감인데 아! 무슨 청춘이잖아. 무슨 청춘.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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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빠의 청춘 맞죠? 예, 예. 오, 알고 계시네요. 그때 당시 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분이신가요? 인기 뽑아야지. 예. 그래도 저쪽이 뭐 더 잘하죠. 아니 남진보다 인기 뽑아 안 했겠지. 네. 비슷했어? 남진이 뒤에 뭐. 60, 70년대, 60, 70된 나이는 그때가 오기태 씨가 아, 남진보다 더 선배야? 그래. 그럼 지금 이분이 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네, 몰라요. 어디서 뭐 저기 라이브 카페라도 열고 계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글쎄요. 그 양반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보다 한참 나이도 많으시고 대선배인데. 네.